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호킴 대표 김경희 강사입니다. 저는 사람 미용을 전공하고 사람 미용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이 좋아서 반려동물을 다시 전공하고 강아지와 고양이 미용을 하는 반려동물 미용사입니다. 저희 반려견이 먹는 것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요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미용과 요리의 앞글자를 하나씩 넣고 저의 성인 김씨를 넣어서 미오킴이란 브랜드로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동물샵 모습인데요. 저의 반려동물 샵에서는 동물 미용과 쇼핑몰과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분야로 김경희 엑스퍼트로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현장 경험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반려동물 미용으로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현재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 반려동물관리사와 반려동물미용, 펫푸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포포와 함께 서초 50플러스 센터로 유튜브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출발! 서초 50 BTS 안녕하세요. 미호킴 대표 김경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서초 50플러스 센터에서 셀프 미용에 필요한 동물 미용 용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반려동물과 셀프 미용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도구들을, 어떤 용품들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첫 번째 미용용품은 슬리커 브러쉬입니다. 이 슬리커 브러쉬는 엉킨 털을 풀 때 사용을 하는 브러쉬입니다. 옆모습을 보면 핀이 구부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슬리커 브러쉬를 잡을 때 손에 힘을 주어서 잡으시면 반려동물 그 피부에 상처를 낼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을 주어서 동물 피부에 빗질을 해주시면 안 되니까 주의해 주세요. 잡는 방법은 연필을 잡듯이 살짝 잡고 반려동물 피부에 빗질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빗은요. 콤입니다. 이 콤은 털이 엉켜 있거나 뭉쳐 있는 털이 없는지 확인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미용 시 많이 사용하는 빗인데요. 넓은 면도 있고 좁은 면도 있어요. 빗을 잡는 방법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잡고 중지손가락으로 가볍게 빗에 붙여주는데요. 노폐물 제거 시에도 이 빗은 사용이 됩니다. 노폐물 제거 시 네 손가락으로 들고 빗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노폐물 제거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사지 패드입니다. 이 마사지 패드는 실리콘 재질의 부드러운 핀이 박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사지 효과가 있어서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고 장모종과 단모종에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설명해 드릴 미용용품은 눈꽃빗입니다. 이 눈꽃빗은 눈 앞이나 뒤쪽에 생기는 눈곱 제거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미용용품은 가위 종류입니다. 가위 종류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처음 알아볼 커트 가위는 커팅 시저라고 합니다.
이 가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물 털 길이를 줄여주는 가위로 저는 동물 미용 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장가위를 먼저 소개합니다. 반려동물 털은 사람보다 기름기도 많고 미끄럽습니다. 가위 사용 방법은 정날은 움직이지 않고 동날에 엄지손가락을 걸쳐 얹어서 무지공을 움직여서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미니가위인데요. 보부가위라고도 합니다. 가위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요. 얼굴 털이나 발끝, 수염 등을 자르는 경우에도 사용을 합니다. 섬세한 작업에 유리한 가위입니다. 다음은 커브가위입니다. 이 커브가위는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가위와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직선 가위와 달리 이 커브 가위는 동그라미 얼굴 미용 시 많이 사용을 하는 가위입니다. 다음은 숫가위인데요. 이 숫가위는 빗살 가위라고도 합니다. 털을 숱을 치듯이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모량을 줄이거나 길이를 줄일 때도 사용을 합니다. 가위마다 빗살의 촘촘함이 다릅니다. 다음은 겸자가위인데요. 이 겸자가위는 가위 모양으로 생겼고 귀 미용 시 사용을 합니다. 날 끝으로 귀속 털을 뽑거나 청소 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 파우더와 귀 세정제는 뒤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귀 세정제를 사용할 시에 이 겸자가위와 함께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겸자가위에 솜을 얇게 묻혀서 돌돌돌돌 말아서 귀 세정제를 묻혀서 귀 청소를 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겸자입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미용용품은 클리퍼입니다. 이 클리퍼는 칼날의 미리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날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클리퍼도 있습니다. 이 클리퍼를 사용하실 때 과열로 인한 피부 화상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가져온 클리퍼는 본체에 있는 이 전환 스위치를 단계적으로 날 길이를 바꿀 수 있는 클리퍼도 있습니다. 잡는 방법은 힘을 주어서 클리퍼를 잡으시면 안 되고요. 양쪽으로 안정감이 있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동물 미용용품인데요. 이어 파우더와 귀 세정제입니다. 귀 청소 시 파우더를 이용하여 귀속 털 제거 시 미끄럼틀 방지를 위해서도 뿌려서 사용을 하고요. 귀속의 습기를 제거할 때에도 사용이 됩니다. 귀 세정제는 귀털을 제거 후에 귀속에서 나온 분비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미용용품은 냉각소독제입니다. 그리고 오일입니다. 이 냉각소독제는 클리퍼를 사용 시 과열이 되었을 때 뿌려서 사용을 하고요. 소독 기능도 있는 용품입니다. 이 미용용품은 오일인데요. 클리퍼를 구입하셨을 때 조그만 용기 안에 오일이 들어 있을 텐데요. 그 오일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일을 따로 구입을 하셔서 클리퍼를 보관할 시 뿌려서 보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미용용품은 발톱깎이와 전동 발톱 다듬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발톱깎이는 발톱을 깎아주는 도구입니다. 네일줄을 사용해서 발톱 미용 시 거친 면을 네일줄로 발톱을 문질러서 매끄럽게 하는 용도로도 네일줄을 사용하고요. 저는 전동으로 된 발톱 다듬기를 가져왔습니다. 전동 발톱 다듬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발톱 면을 부드럽게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스위치를 켜고 부드럽게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서초 50플러스 센터에서 반려동물 셀프 미용 시 필요한 용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반려동물 미용에 필요한 셀프 용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면 좋겠죠. 반려동물 셀프 미용 시 우리 집 반려동물 발바닥 미용도 한번 해주고 싶고 귀청소도 한번 해주고 싶고 발톱도 잘라주고 싶고 항문낭 관리도 해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서초 50플러스 센터에서 다음에 함께 만나요.